여기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혈압하고 정확해? 재부셔? 당, 혈압. 관리하고 있어요. 3개월에 한번 정도씩 응? 병원 가서 왜냐면 합병증 온대 아빠. 관리하셔야 돼. 운동 좀 하셔. 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당 수치 얼마나 나오셔? 한 백, 한 오르십? 50. 약안 먹고? 먹고잖아. 약제는 뭐야? 먹고 맞고. 왜냐면 올해는 아빠가 수가 내 건강 치는 해운년이야, 잘못하면. 이게 눈으로도 가고, 폐로도 가고, 신장으로도 가고. 술 먹으면 안 돼, 아버님? 술 담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올해는 몰라, 아빠 딱 들어왔는데, 재작년에 누구 돌아가신 분 있어? 응? 왜냐면 저렇게 사자가 따라 들어왔단 말이야. 왜? 이게 상문이야, 아빠한테, 올해. 잘못하면 아빠가 상문을 줘야 돼. 응? 그 조심해라는. 상문이 따라, 왜, 3년 안에 자꾸 줄초상 난다고 그러잖아. 응? 집안에 우환 낀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저렇게 사자가 보이는 게 아빠 들어오니까. 응? 그러니까 올해는 아빠한테 수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 몰라 아빠 들어오니까 건강 관리 잘해라 그래. 응? 그래놔야지 아빠한테 올해 피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고집 좀 꺾으셔. 응? 아빠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야, 지금까지. 고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 고집을 좀 주기로 내 해요.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부부간에 마찬가지잖아. 엄마는 뭐야, 그럼? 응? 아빠가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엄마가, 아빠가 엄마고 엄마가 아빠야. 살겠어? 응?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냥 그걸 좀 주라고요? 죽여야지, 모든 부분에서? 이제. 예, 아빠가 중심을 잡아서 움직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있어. 응? 근데 부부 간의 정을 봐주면 진짜야, 아빠는 빵점 나빠야. 아빠도 고생은 했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움직였는데, 엄마가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야. 그건 알으셔? 아빠는 한번 확 뱉어버리면 끝이지만 받는 사람은 어떻겠냐 이거지. 안 그러셔?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 예, 앞으로 좀 그렇게 되겠네요. 한 번만 좀 생각하고 뱉으래. 예. 그러면 엄마 같은 사람 어딨어,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아빠가 잘못하는 게 제일 많은 거야. 응? 근데 엄마처럼 저렇게 안 했으면 아빠랑 못 살아. 응? 그렇다고 내가 했잖아. 아빠가 노력 안한거 아니야. 살려고 내가 했잖아. 아빠가 가진 게뭐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응? 무일푼에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버텨서 살아오신 거야. 그거는 아빠가 잘하신 거야. 응? 근데 그 외적으로다가. 큰애도 아빠 닮은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고생은 했다 하지만, 근데 왜 지내던 제사를 누가 이렇게 다 내려놨어? 조상님을 안 받들어? 왜 내려놨냐, 자꾸 그래. 그리고 형제들 간에 왜 그러냐, 자꾸 그래. 아니, 아버님이 재작년에 2년 아까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냥 재산을 다 지금 분배하고 다 그런 상태죠. 근데 원래 선산 있지 않았어? 예. 왜 그게 왜 주저앉아 버렸어? 이거 누구와 명의로 돼 있어?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응? 근데 이거 갖다도 싸웠어? 예, 좀 트러블이 좀 있었지. 지금도 있어? 아니, 다 그냥, 제가 장남인데, 응. 다 그냥 처리해서 잘 됐어요. 어떻게 했어? 그거 걱정된대. 다 처리되고, 처리된 다, 건 아니죠. 응? 그냥 지금 오남매 앞으로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응.
근데 지금 그거 갖다도 지금 좋지가 않대 서로 간에. 응? 그리고 원래 집 있던 거는? 집 있던 거는 팔았죠. 그 누가 가졌니? 아, 원래 저기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집? 그것도 원한매로 같이 됐어요. 공동명의로다가. 안 팔려도 지금 그냥 저렇게 되지. 응? 팔려도 걱정이래. 아, 그래요? 어떻게 할 건지 뻔히 다 정해졌는데 뭐. 팔면은. 근데 니네들은 왜 조상을 왜 끌, 이제는 받을 생각도 없니? 아빠 책임이야, 이거는? 그게요, 이제 어르신들 계실 때는 제사를 지냈었는데, 어르신들이 종교를 바꾸셨어요, 교회에다가. 응? 교회로다가 종교를 바꾸시면서, 이제 저희는 믿는 게 없는데, 종교가. 화가 나 있잖아, 저렇게 조상님들은. 시동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시동생이 먼저냐 큰아들이 먼저냐? 조상을 못 받들면 아빠네는 잘못하면 자손이 망해. 응? 그 주저앉았잖아 저렇게 조상들이 다. 그러니까 풍파야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조상이 우환을 끌고 들어왔잖아. 이걸 정리를 다 못했다는 거야. 산이든지 집이든지. 응? 말로만 공동면이지. 이거를 왜냐면 이게 조상의 분열이야 아빠 이게. 근데 제가 옆에서 볼 적에는요. 물론 저희가 장남 노릇은 못했어요. 왜냐면 아빠가 아픈 바람에 장남 노릇은 못했는데 아버님도 장남 대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모이면 욕하시고 큰소리 내시고 막 그러셔서 저희를 자꾸 이렇게 뭐라고 찍어 누른다 그러실까? 잘 봐. 아빠도 말을 이쁘게 안 했어. 네. 그런 건 있어요. 응? 그럼 둘째가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르잖아 솔직히 말하는 번세 움직이는 거 아빠는 그냥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내가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야. 응? 근데 잘 봐. 아빠도 성향 얼굴 아빠 본인 아버님 들어오시는데 보면 똑같이 생겼어. 응? 그리고 하는 행동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근데 아버님도 얼굴 저렇게 까맣게 들어오셨단 말이야. 몸이 안 좋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갑자기 저렇게 마지막 갈 때 제대로 뭐냐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저승밥 못 먹었다고 그러지? 응? 자식 도리는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저런 건 못 치고 가게 길을 풀어줘야지. 응? 기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위패가 거꾸로 앉아 있는 거 저렇게. 그래서 아빠를 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음 타자는 아빠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가 싫든 좋든 저분들은 처단을 끊어놔야 되는 거야. 그게 우환을 가져오는 거야 아빠. 장남이라서가 아니야. 팔자가 내 사주팔자. 그래서 고생하는 거야 사주팔자. 고지식한 거고 왜골수고 내가 기면 기고 아니 그걸 바꿔놓을 바꾸려고 저도 이제 마음 먹고 다 어떤 걸 바꾸려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 성격 그런데 좀 바꾸려고 하고 또 부모님한테 관련된 것도 좀 서운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감사한 마음 항상 고마운 마음은 항상 그렇게 갖고 가지면서 그냥 살아가려고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안 바뀌었지 지금 솔직히 바뀌려고 왜 말 해.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 이상하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내가 좋아지고 그래서 내 병도 가져가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버님이 근데 이거 올해는 엄마 아빠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본인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길 좀 잘 갈라줘 그게 어떤 뜻이에요 길 좀 잘 갈라 구슬에서 풀어드려야지
그래야지 아빠가 우환을 내려놓는 거야. 아니, 동생이 그 종교가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 꾸몄어. 내가 하려고, 내가 지나도 내가 지내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종교 가기 전에 종교 바뀌어가지고. 아니, 가시기 잠깐 전에 바꾼 거지, 뭘 제대로, 뭐, 교회 생활 제대로 하신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건 동생이 저렇게 목사까지 해가면서. 그랬잖아, 나도 내가 목사를 준비하다가도 안 된다고. 그건 내 팔자, 난 종손의 막내야. 응? 종교를 자꾸 오라고, 동생도 기독교에서 오라는지, 또 아는 사람도 뭐, 무슨 뭐? 대순진리교 거기서도 자꾸 오라고. 저 대순진 6년 있었고. 예? 어, 그러니까 대순진리교에서 자꾸 오라래요. 내가 종교를. 그거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겨? 아빠는 조상을 섬기고, 내가 자 나도 팔자가 기구하니까, 그걸 몸으로 초년에 받고, 금전으로 때려 맞고, 다 때려 맞았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뭐야? 난 무당된 거야. 팔자가 세니까. 아빠는 조상을 받으라는 사주야. 응? 그래서 조상은 내가 왜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야? 내 자식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거지. 응? 아빠는 원래 사주에 누굴 못 믿어. 종교를 못 믿어, 솔직한 얘기로. 응? 근데 이거는 제 새끼들을 위해서. 응? 그 둘째는 엄마가 칠성에다 자꾸 빌어줬어야지. 응? 쟤는 예민한 애인데, 사주가. 응? 내 아빠가 둘째한테 잘못한 거 있어? 심적으로든지. 마음적이야. 어렸을 때 좀 많이 좀. 때렸어? 예. 응? 왜 때려? 뭐, 그냥, 그 옛날에 다 그렇게 했지. 그 가슴 속에 있잖아, 저게. 근데 제가 표현을 다 못해. 그런 건 알아, 엄마? 속으로 가슴 아리 한다는 생각 들어? 네, 그런 생각 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응? 자꾸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응. 옛날 얘기 하고 나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고 그런. 그게 뭐야? 가슴 아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걔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제대로 못해. 못해요? 인복이 없어. 인복이 많다고 느끼는데. 사람은 많아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 다 뜯어먹을 사람들만 많지. 주변에 사람 많으면 뭐 할 거야. 자기 옆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있는 것 콩콩 묻어먹으려고 옆에서 콕 줄 서 있는 것들만 많지. 그리고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걔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 지금 결혼을 시킬까 말까 지금 생각도. 근데 여자는 세요. 사주가. 사주가 세요? 근데 그런 애가 들어오긴 해야 돼. 근데 아들이 그 고집을 꺾어야지. 애가 나이도 그냥 비슷한 또래고. 몰라. 걔는 몰라. 사업을 해도 자기 이 양 귀를 닫아야 된대. 그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야 돼. 근데 애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겨주려고 뭐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거지. 남들 보면 돈 버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땐 돈 하나도 못 벌어. 자기 실속이 없는데. 남만 먹여 살리면 뭘 거야. 자기를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둘째는 엄마가 불공을 많이 들여줘야 되는 거야. 걔를 위해서. 산신각이든 칠성이든. 그래야지 걔가 그 운을 받아서 잘 되지. 인간은 많아도 지가 내자 귀인이 없는 거야. 지를 막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어징이끄징이네 다 붙는 거야. 그럼 어떤 여자가 좋아? 어떤 애가 좋아하겠어? 그렇게 결혼해봐 아빠야. 응? 지금 사귀냐고 결혼은 안 돼요? 나는 좀만 더 지켜봐라 그래. 올해만. 응? 그래도 그 마음이 유지되면 생각해보자 그래. 여자 쪽이? 아니 남자 쪽이? 서로 간에 내잖아. 서로 간에 올해는 서로를 지켜보는 해오년이라잖아. 근데 생일이 좀 빠르더라고 여자가. 좀 아니, 빠르든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아빠. 여자가 빠르든 상관은 없는데 올해는 지켜보는 해오년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되게 옳고 걸어. 정확해. 근데 그거를 아빠 자식이 받아들이려나 못 받으려나 하는 그게 걱정이요. 사위는 사업이 잘 계속 잘 돼요? 응? 사위는? 사위는 그래도 머리는 있어. 응? 있는데 모르겠다. 올해는 관제 조심하라고 자꾸 그래. 응. 좋은 시장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저렇게 지금 하는 건데. 관살을 비치면 좋은 거는 아니야. 응? 차라리 명예를 갖지 그런 애들은. 응. 그래서 아빠는 원래 엄마 아빠 딱 들어왔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올해는 아빠 건강 조심하고 올해는 그리고 문서 절대로 더 팔지 말고. 응? 자, 1층이 좀 비어가지고 뭐 거기 1층에서 뭐 좀 사업이라든가 뭐 좀 하지 마. 뭐 좀 그냥 비워놓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차라리 비워놓는 게 돈 안 나갈 수도 있어. 응? 아니면 아들내미가 거기다 뭘 좀 하는 게 어떨까? 어딘데? 위치가 어딘데? 그냥 진천. 응? 읍내 그냥. 읍내? 응. 뭐 시키려고 거기다가? 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 끌어들이지 마. 괜히 끌어들여서.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그거 거기에 매달렸지.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친구까지 또 거의 셋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알바 두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로만 하긴 좀 뭐하고 그래도 뭘 좀 하나 더 추가로 다 시켜줄까. 근데 저는 올해는 벌리지 말고 왜냐면 올해는 아빠가 수가 좋은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보래 올해는. 응? 건강 챙기시고 응? 올해는 정월달에 진짜로다가 내 부모든 할아버지든 잘 길 갈라서 잘 보내줘. 부부는 어때? 부부는 아빠만 잘하면 돼. 엄마 같은 사람 없다니까. 그리고 엄마는 갑상선 검사 하셨어? 저는 1년에 한 번씩 간단하게 그냥 직장에서 응? 관리 좀 해야 돼. 자궁하고. 제가 남들한테 저것도 젊었을 때 들은 얘기인데 말년이 참 좋다고. 뭐 해서 좋을 건데 말년에 아빠 건강하고 그렇다고 지금 못 사는 거 아니잖아. 먹고 살잖아. 솔직한 얘기로. 응? 아 먹고 살기 힘들어.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아빠야. 아니요. 그냥 먹고는 사는데 아빠 건강이 제일. 응. 네, 그래요. 맞아. 그것만 해도 엄만 도움되는 거야. 아빠가 더 안 누우면 엄만 나가서 일할 거잖아, 계속. 뭐 처갓집이라든가 뭐 형제간에 이렇게 좀 시끄러운 일은 없어요? 그랬잖아. 자꾸 땅이든 뭐든 조져 팔면 우환이 껴. 그러니까 이때는 안 파는 거야, 아빠. 응? 괜히 이거 자꾸 잘못했다. 근데 몰라. 3년 뒤에는 아빠가 조금 더 저가 되든지 3년 뒤에는 뭔가 정리는 해야 돼. 응? 근데 지금 정리하면 풍파가 많대. 응?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부모 3년 탈상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지나가야 돼. 자모님은 건강하신가 계속? 응? 제일 오래 못 사실 것 같았었는데 제일 오래 사세요 더 오래 사셔야지. 글쎄요 더 오래 사시는 거나 많이? 그래도 아직 괜찮으셔. 응? 목소리는 엄마보다 더 좋아. 응? 응? 어르신 분이 한 분 계셔야지. 응. 있어야지. 장수 하시는구나. 왜 싫으셔? 안 쓰고 사시는데 뭐. 어? 네. 싫은가 봐 근데 아빠. 상관없어요. 왜? 아니 내 엄마 내가 의하면 되는 그럼. 거. 그럼. 근데 위해줬어? 그쪽으로는 뭐. 지금 사는 집도 그냥 저 처남 명의인데 사이가 괜찮나 계속? 야, 참 아빠만 잘하면 돼. 응? 아빠는 진짜 옛날 지금 같았으면 지금 세웠으면 엄마한테 벌써 쫓겨났어.
근데 아빠는 7년 전서부터 나한테 고비 온 거란 말이야. 몸으로다가. 응? 아빠는 두 번 고비 잘 넘어간 거요. 응? 두 번 고비가? 두 번 내가 놀랄 걸 두 번 넘겼단 말이야. 응? 그래서 명은 이었어. 응? 근데 올해는 진짜로 나가. 엄마도 이걸 무시하지 마요. 신을 무시하지 말고 여기 온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아빠가 아직까진 버티고 있어줘야 돼. 응? 응. 왼순이 왼순이에도 나 아빠가 버티고 있어야 내 새끼들이 버팀목이 생긴단 말이야. 응? 근데 그러려면 엄마도 종교된 두 부분은 젬병이야. 꽝이야, 꽝. 응? 그리고 원래 엄마는 절도량, 원래 그리고 신을 믿었, 이렇게 잠깐 모셨던 분이 있었어. 얘기 들어봤어요? 그건, 그런 건 못 듣고, 이제 옛날에 어머님이 절에 다니시니까 그냥 응? 쫓아가는 거.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럼요. 어머님이 이제 하라는 것만 할 줄 알았지 제가 뭐 이렇게 따로 하는 건 아니 원래 있었다고요. 이렇게 빌던 할매가 엄마 친정에 잘 빌으시라고. 그리고 아빠는 올해 몸 관리 잘 하시고 특히 3월달 8월달 저 휘가 올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은 수가 안 좋은 날은 안 하는 거야. 휘가 하지 말아요? 해가 8년 했는데 하고 엄마 아빠 쓰러지면 난 몰라. 아유 해갑은 장인어르신도 해갑도 못하시고 돌아지고 누님도 해갑도 못하고 그런 건 나잖아. 아빠 괜히 해갑했다가 나도 근데 해갑하신 분들은 다 오래 사셨어. 응? 해갑하신 분들은 아빠 봐봐. 아빠 내가 아까 초장에 말했어. 아빠 올해 수 안 좋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하면 내가 수가 안 좋아지면 내가 그거 먹고 갈 일이 있어?